먼저 안 하는 게 좋다. 그지? 그지? 자! 맞아, 맞아, 이상하다.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B 플러스 ING 나와있지. 뭐지? 현재 진행형. 그렇지, ING인데. 보통은 지금 시제고요. 비동사의 모양을 따라서. 현재, 이제, 과거 시제, 이제, 봐야 되는데. is라고 나왔으니까 현재 진행이겠다. 됐지? 현재 진행 해석 어떻게 하더라? B 플러스 I 뭐 할. 5번. 예정이다. 근미래의 표현이라고 이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억. My new room. This. 그 다음에 is. 이 부동사. 부동사고요. 그 다음에 영어부터 끝까지. ADN. 뭐죠? 몰라. 역시 뭐였어. 알고 있었어. 그럼 노란색적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보호자를 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노란색이겠지. 1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있지. 됐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이거 의문대명사. 의문사절이라고 해주고요. 의문사절의 풍사는? 뭐냐고? 명사절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겠네. 됐어? 명사절 체크를 해주셔야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와세 쓰임을 보다 의문? 대명사로 쓰인 친구였다. 됐어? 의문. 그래서 주어, 동사, 의문 대명사는 보어로 쓰인 친구였죠? 됐어? 자, it has a yellow or and white ceiling. It feels calm and peaceful. 두 가지 형용사 연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Dear. 나스크가 주어고 대열의 품사는? 부사라 그랬다. 그 다음 is? 동사네요. 그 다음에 under the window? ADN. 그 다음에 I? 주어. Write? In my diary? There. 됐어? 자, my bookshelf. Is. Next to the door. ADM이에요. Next to의 뜻이 뭐였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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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뒤에 명사 들고 다니는 애니까 앞과 연결해주는 형태가 뭐야, next to는? 전치사.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아, 그 다음에 있죠? My dad. My dad is. 동사. 동사 across the window. 어? ADM. Across from the window, ADM. 그 다음에 drop. It. 동사. Has a brown blanket and yellow pillow. 저거. 저거 아니. ADM. My favorite lamp. 주어. Is. Next to my bed. ADM. I. 주어. Am. So excited. 보겠죠? Your friend and. 됐어? 네. 자, 그러면 해석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색깔 펜스컬 포인트는 뭐 딱히 제가 보낸 준동사라든지 큰 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안녕, 예매네. My family is moving to a new house. 다 같이 해석으로 갈 거야. 자, 우리 가족은 뭐 한대? 이상한 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래. This is what my new room looks like. 이게 바로 내 새로운 방이 생긴 모습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내 방이 생긴 모습이야. It has yellow walls and a white ceiling. 방에는 노란색 벽과 하얀색 천장이 있어. Ceiling 하면 천장이라는 뜻이 있지. 하얀색 천장. It feels calm and peaceful. 차분하고 평화롭게 느껴져. There is a desk. 책상이 하나 있지. Under the window. 창문 아래. 그럼 보시면 지금 방벽 뭐야? 노란색이고. 다음 천장은 하얀색으로 돼 있지. 그리고 창문 아래에 뭐가 있어?
책상에 있겠죠. 그다음, I write in my diary there. 그렇지, 나는 이 책상에서 여기에서 일기를 써라고 했지. My bookshelf is next to the door. 나의 책장은 문 옆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이 달려있죠. 그 옆에 뭐가 있지? 책장에 있지. My bed is across from the window. 내 침대는 창문 맞은편에 있어. 창문이 이쪽 벽에 있으면 아니, 창문이 이쪽 벽에 있으면 침대는 어디 있어? 건너편에 있는 거야. 됐어? It has a brown blanket and yellow pillow on it. 침대는 갈색 담요와 그렇지, 노란색 베개가 있어. 그 위에 올려져 있어 라는 거겠지. My favorite lamp is next to my bed. 침대 옆에 있어. 그렇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램프는 내 침대 옆에 있어. I'm so excited. 엄청 신나 라고 애니 편지를 썼네. 여기 지금 뭐 사진에 잘려서 안 보이겠지만 침대 옆에 램프가 있었을 거야. 그치? 상원이 구조문서 다 똑같이 체크했니? 네.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The topic sentence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Underline the topic sentence. 잠깐만, 이거 어울리나게. 자, underline이 뭐라는 거야? 중요한 라인에다가 수치하라. 그렇지, 밑줄을 그어라는 거야. 밑줄을 그으세요 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될까? 문장이 어디야? My bedroom is moving to a new house. 망했죠, 그러면? 자, 이게 바로 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Look like 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돼서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저 부분이 핵심 문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됐지? 네. 이렇게 잠이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보고 다시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거 알았어 해오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다 어떤 분사랑 관련된 표현들이지? 옆에 앞에 뭐였지? 전치사 표현이었어요. 자, 인프런트 앞에 across from이 뭐였지? 건너편에. 맞은편에, 그렇죠. 건너편에. 그럼 벽이 여기 있으면 저 맞은편 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etween은? 아니. 대상이 몇 명이었을 때? 그렇지, 대상이 둘이었을 때. 대상이 셋 이상이었을 때는? 게임도 있잖아, 유명하고. 네.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대상이 셋 이상이었을 때는? 어몽을 쓰시면 되겠죠. 됐어? 어몽어스. 우리 집 사이에 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몽어스요? 알고 있어요. 뭐야? 어몽을 말해줄 거 아니야. 어몽어스. 어몽어스. 난 해본 적이 없어. 어몽어스 되게 없어요. 그건 네 취향이지. 머리 나지. 그거 원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야. 아, 알았어. 아, 아니. 나 뭐라 뭐라 안 했어. 누나! 나 뭐라고 봐 안 했어. 아니, 나는 뭐라고 봐 안 했어. 아니, 롤도 원래 게임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자선한 게임이라고 했었더냐. 롤도 전략 게임이에요. 베이시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책상 여기 그림을 보고서 사진을 보고서 해당 내용에 맞춰서 끼워넣으면 되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주려는 내용은 딱히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그냥 단어에 대한 거 얘기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참! 침착한. 차분한. 그렇지. Relaxing. 이게 릴렉스한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편안함이라고 얘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heerful. 활기찬. 그렇지. 그 다음 warm. 따스한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 comfortable. 편안한. 그 다음에 quiet. 조용한.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은 뭘까요? 거지. 편안함.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편안한 거야. 이거는 뭔가 내가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호흡하고 감싸는 것 같은 깃털 같은 이불이 뭔가 감싸는 느낌이에요. 막 이런. 안 아, 진짜 싫어. 아, 여기에서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코지마 안락 의자가 이 코지라는 단어에서 사람을 해서 만든 성명의 성품을 배울 수도 있는 거야. 여튼 코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한 분위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고 저는 모르는 거 없을 테니까 전 지나갈게요. 됐지? 자, 그러면 아이고, 펜도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문장도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틀린 거 뭐가 있지? 조합문사 부어라고 해서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명사 자리면 체크가 됐지. 근데 이 명사가 안 해서 뭘 찾아줘야 돼? 얘가 의문사니까 뭘 찾아줘야 돼? 다시 한번 주어랑 아까 동사를 찾아야겠지. 근데 동사 자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음의 짝꿍이 동사 자리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뭐라 보셔야 될까? 룩스라고 붙여주셔야겠죠. 파밍칭 파니스 해서 그래서 다시 쓰셔야 되고요. 얘는 이거는 대명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 역할을 거기다 같이 하고 싶었다. 자, 그 다음에 It has a blue walls and white ceiling 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지? 화이트가 왜 틀렸어? 하얀색 틀린 거야? 하얀색은 틀렸다 하고 이런 느낌이야? 우리 아쿠마? 하얀색은 무조건 틀렸다? 아쿠마라고 불러서 아는 건가? 아쿠마? 아는 건가? 뭐가 틀렸지? 자, 워즈는 단수해 봅시다. 복수지. 그럼 앞에 A나 AN 같은 관사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처음 나온 대상이잖아. 지금 셀링은 단수해 봅시다. 관수지. 그럼 처음 나온 대상일 때 지 혼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셔야 돼. 천장 여러 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천장 하나잖아. 천장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천장 어떻게 여기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아, 그렇게 막 이렇게 목축으로 다다닥 해서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근데 그 쇼핑몰에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집에는 없잖아. 그죠?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 그 다음에 고급 추어 내일 어? 아, 아니지. 계속 이게 걔가 계속 이거 무서워! 자, 거의 좀 숙제가 왜 안 되냐? 저번에 못했다가 해야지 하고 놔두고 있다가 매일 나올래? 아, 아니요. 한번더 걸리면 매일이야. 숙제 안 내는 거 2회차 걸리면 무조건 한달 동안 매일이야. 매일 근데 한달 동안 매일 나왔는데 두 소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매일이야. 알겠지? 차라리 이메일 보내주세요. 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누구? 이메일로 그거를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지랄 똥싸는 소리하고 싶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있으니까 라이브로. 나 넥스트 혼자만은 올 수 있다 없다? 어떤 모모의 옆에라는 뜻이었을 때는 넥스트 건이라 뭐라고 해야 되지? 넥스트 라고 이렇게 나와주셔야 한꺼번에 이어져서 잠시 잡아낼 거야.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램프의 위치를 한번 사진 속에서 확인해봐 주세요. 램프의 위치. 램프 어디 있지? 램프가요, 책상 위에 있어요. 네,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져 있지. So my favorite lamp is 어디에 있대? 그렇지. 위에 아니라 on the desk.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 대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 이게 바로 대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슨 묘사한 거야. 하얀색 벽이 있고 하얀색 천장이 있어. 작은 책상도 있지. 침대 옆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램프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됐어? 네. 자, 컨디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컨디션 뭘 했어요?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럼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해서 실시해야겠지. 몇 개 문장으로 쓰래? 문장 4개로 쓰랬어. 4 sentences. 그 다음에 다음 정보를 넣으래. 벽은 어떤 색?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천장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으로 위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침대는 어떻대? 엄청 큰데 어디에 있어? 창문 바로 아래 있어? 창문 맞은편에 있겠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테디베어가 침대 위에 있겠지. 라고 영장을 네 문장을 하시면 되겠다. 그치? 테디베어 그러면 디퓨저 크로스 그 셀 막 그 월스 안 하나요? 뭔 소리야? 아, 그 비트윈 사이에 그
두 역 크로스한 두 역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는 없어. 윈도우라는 정보를 같이 썼다. 윈도우 상황. 그러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지 상황. 그러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방 이렇게 있잖아. 그럼 침대가 여기 있는 두 벽 사이에 침대가 있어라고 하면 진짜 가운데 동그란이 있던지 아니면 고시원 같은 느낌이라서 벽과 벽이 진짜 딱 침대 사이즈만큼 있는 거야. 오. 그런 느낌이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쓸 수 있지. 요거 테디베어는 그 사이에 있는가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지 아저씨. 자, 그러면 이거 숙제로 다 하실 거라서 이제 한 명씩 천천히 받을 텐데 다음 팀도 관련해서 미리 알려주면 This is my best friend라고 해서 그대의 베프를 소개하는 건데 여기서 No I don't라고 표시를 하면 너무 슬프지 않겠니? Do you have a best friend? 베프가 있나요? 라고 하면 No I don't라고 하면 저 없어요. 친구 없어요. 진짜 없어? 저 친구 많아요. 상상 속의 친구라도 소개해줘. 스마스라는 친구라도 소개를 해줘. 아 진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그다음 누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친구의 이름, 그 친구가 그 친구와 함께 뭘 하는지,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친구의 취미는 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 됐어? 네. 그러면 키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나랑 비슷한 점, 나랑 차이점 이런 걸 비교를 해서 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